자, 먼저 우리가 포커스 44, 44에서는 형용사의 쓰임이 몇 가지 있다? 형용사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Big city, the city is big.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이 big city를 보고 뭐라 그래요? 명사 수식이라 했죠. 어떤 도시? 큰 도시. The city is big. 그 도시는 크다. 어떻다 만든다 했죠. 형용사는 이와 같이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형태는 뭐 rainy. rainy의 뜻이 뭐야? 비가 오는. 비가 오는. interesting. 재미있는. beautiful. 아름다운. famous. 유명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디엄도 있다. excited. 신나는.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 ed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주의사항은 차가운 어떤 것?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 형용사가 보통은 cold water, cold thing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미는 우리말과 같은 어순이다. 근데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nobody, anybody와 같은 단어들은 somebody special, special somebody가 아니고 뒤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Focus 44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거기에서 다른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대도시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서울 is a big city. 오케이. 그래서 서울 is a big city. 그럼 여기서는 형용사가 뭐예요? 빅이죠. 그럼 빅 사용 방법이 둘 중에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Look at that small bird. Look at that small bird. 해서 우리가 미주신 건 뭐? Small. Small이고 사용 방법 두 가지 중에 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시만요. Top most. 셀리가 어제 저 뭐 이건 칼질 한번 해볼까? 누가? 셀리는 언제? 어제 무엇을? 흰색 신발을 뭐 했다? 샀다. 그 다음에 4번도 칼질부터 하면 따뜻한 것 좀 드시겠어요? 인데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을 다시 쓰면 누구는 뭐하니? 누구는 뭐하니? 너는 원하니? 무엇을? 따뜻한 어떤 것을? 뭐하는 것? 마시는 것. 너는 원하니 따뜻한 뭔가를 마시는 것. 이런 거를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따뜻한 거 좀 드시겠어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3번. 셀리가 어제 흰색 신발을 샀다라는 표현은 Sally bought white shoes yesterday. Sally bought white shoes yester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여기서 미주실 것은 White죠. White. 형용사 쓰는 방법 두 가지 중에 뭔지. 그래서 따뜻한 뭔가 좀 마시는 걸 원하니 하고 싶으면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hot? Something ho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줄 칠 건 Hot. Hot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형용사가 big, small, white, hot인데요. 쓰는 방법을 각각 얘기해보면 이게 1번이야 사용방법 1번이야 사용방법 2번이야 1번 1번이죠 그래서 이걸 만들고 있죠. 어떤 도시? 대도시. 오케이. 얘는 그러면 1번이야 2번이야 1번 어떤 버드? small bird.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엔 1번이야 2번이야 1번. 그래서 또 white shoes 어떤 신발? 뭐야? 어떤 신발? 흰색 신발.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1번이야 2번이야 2번 몇 번? 2번 2번 그렇죠. 여기에 이런 게 있죠. 아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죠. 따뜻한 어떤 거 something hot. 근데 조심해야 될 게 1, 2, 3번의 공통점은 정상적인 어순이죠. 어떤 도시 빅시리 어떤 버드 스몰 버드 어떤 슈즈 와이 슈즈. 근데 이 녀석은
뭐 주의하라고요?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전부 다 그래서 A는 저 형용사의 명사 수식이었습니다. 명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명사를 수식하는데, 4번 같은 경우에 어순을 주의해라 라는 문제였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B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라는 문제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에 위에 문장은 뭐고 읽고 뜻? Sam and Jacob all students, they are kind. 그래서 무슨 뜻이다? 그들은 학생이다. 아이, 그 Sam과 Jacob은 학생들인데 학생이다. 그들은 친절하다 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Sam and Jacob are kind students. Sam and Jacob are kind students. 그래서 위에 문장에서 밑줄 칠 건 뭐고? They are kind. They are kind를 다 밑줄 칠까요? 아, kind. Kind고요. 밑에 문장에선 kind. Kind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위에 kind는 사용 방법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어떠니 뭐 되고 있다, 비동사를 합쳐서 어떻다. 친절하다가 되고 있고, 밑에 kind는 사용 방법이 1번. 네. Small bird, white shoes, something hot과 똑같이 어떤 student, kind student를 만들고 있죠. 오케이. 이번에 위에 문장. Amy is a cheerleader. She is beautiful. 그럼 무슨 뜻이다? Amy는 cheerleader다. 그녀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라는 표현을 두 문장을 하나로 바꾸면 Amy is a beautiful cheerleader. 언니야, 어야? 어. 어. Beautiful cheerleader가 될 거고, 이 Amy is a beautiful cheerleader의 뜻은 그녀는 아름다운 cheerleader. 그래서 여기에서 밑줄 끌 건 뭐다? Beautiful. Beautiful이고, beautiful인데 위에 거는 2번 방법, 밑에 거는 어떤 cheerleader? Beautiful cheerleader.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B 같은 경우에 형용사 쓰는 방법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죠. 3번 같은 경우에 Tom Cruise? Cruise is a movie star. He is famous. 그의 뜻은 Tom Cruise는 영화배우인데 그는 유명하다 를 한 문장으로 하면 Tom Cruise is a famous movie star. Famous movie star. 똑같죠. 위에 famous는 is famous 유명하다 됐고, 여기에 famous는 famous movie star. 어떤 movie star? famous한 movie star. 그래서 밑에 거는 1번 방법 명사 수식이고, 위에 거는 비동사랑 합쳐져서 형용사 보호가 된다, 어떠니 어떻다 된다. 이런 걸 보고 위에 2번 방법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형용사 보호라고 하고,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뭐 된다? 어떠니 어떻다. 어떻다 되는 걸 보고 형용사 보호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 형용사를 넣어서 문장을 다시 쓰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C의 1번은 어떻게 될 거고? He is a handsome boy. He is a handsome boy의 뜻은? 그는 잘생긴 남자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다? This is a easy puzzle. This is a easy puzzle의 뜻은 뭐겠다? 이것은 쉬운 퍼즐이다. 이것은 쉬운 퍼즐이다. 왜요? 3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다? An elephant has a long nose. Has a long nose의 뜻은 뭐다? 코끼리는 긴 코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헤드를 빠뜨렸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은? They are expensive cameras. Cameras. Okay, 이렇게 하면 하나가 틀렸죠. He's a handsome boy. This is an easy puzzle. An elephant has a long nose. They are expensive cameras. 이것들은 비싼 카메라야. 코끼리는 긴 코를 갖고 있어. 이것은 쉬운 퍼즐이야. 이건 쉬운 문제야. 퍼즐이야. 그건 잘생긴 남자이다. 뭐가 틀렸을까? 몇 번이 틀렸을까?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2번이 틀렸죠. 20% 당연하죠. 아하. 오케이, 여기에 있는 on은 누구 때문에 왔는데? 퍼슨 때문에 왔는데 여기에 무슨 소리를 시작하고 있어? easy 할 때 이 소리 모음이죠. 됐습니까? 자,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도 있었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is a teacher 에다가 만약에 이걸 집어넣어라. 그럼 어떻게 된다? He is an honest. Honest. Honest 뜻이 뭐예요? 정직한. Honest가 아니고 honest니까 he is an honest teacher. 그런 정직한 선생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on 다 teacher 때문에 왔는데 무슨 소리로 시작되는 말 앞에 왔느냐에 따라서 어가 될 수 있고 on이 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십시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부사 아직 덜 봤네요. 오케이, 케이트는 정직한 학생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Kate is an honest student. Honest student 한 거 아니야? Honest. Kate is an honest student. 여기에 이제 honest 앞에 on이 온 이유는 student 때문에 왔는데 모음 소리니까 on 써야 된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onest 사용 얘가 밑줄 걸만한 형용사고 하는 일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죠. 이거 만들고 있죠. 어떤 학생? 정직한 학생. 두 번째, 이 책이 재밌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is is a book interesting. This is a book interesting. 난 이런 문장 처음 보고요. 아하. 아, this is a interesting book. This is a interesting book. 이렇게 해도 물론 되겠죠. 한 군데 틀리긴 했지만 그쵸? 이렇게 해도 위에 문장이랑 비슷한 뜻인데 똑같은 뜻은 아니죠. 이 책 이연필 This is yeah. 이 남자아이 이 물, 이 돈 This money 이 책 This book 이 책은 재미있다 This book is interesting 오케이, okay. This book is interesting. 여기서 밑줄 끌만한 녀석은 누구고? Interesting. Interesting이고 사용 방법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 2번이야? Is interesting이 무슨 뜻됐어? 재미. 재미있다. 얘를 보고 의미적으로 어떠니 어떻다 됐고 문법적으로 형용사 보호를 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해도 같은 뜻이긴 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런데 여기 어딘가 틀렸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나? This is on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가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데 book 만들려고 왔는데 interesting 할 때 in은 모음 소리죠. 됐습니까? 본게야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45 수량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Much book, books, money Much, much money. money Much가 물론 Much money 할 때 무슨 뜻이고? 많은 많은이란 뜻도 있지만 Thank you very much 할 때는 어찌 많이. 고맙다? 많이 고맙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많은이란 뜻일 때의 Much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ny든 much든 a lot of로 바꿔 쓸 수도 있다. many, a lot of book, books, money
money.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A lot of books일 때는 many books고요. A lot of money일 때는 much money라고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a few하고 a little 선생님이 되게 길게 설명했어. A few book books money. 2 books. A little book books money. A little money. I have a little money. 무슨 뜻이다? 나는 돈을 난 돈 좀 있어. I have a little money. I have little money. 돈이 조금밖에 없. 난 돈이 거의 없다. 없다. 허가 없으면 부정적이다. I have a few friends. 난 친구 몇 명이 있다. I have few friends. 난 친구가 몇 명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부정적이다. 허가 없으면.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little은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라 했어. 어린 소년 할 때 little이 아니고 양을 얘기하는 little이 있는데 a little 뒤에 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면 약간이 있는이고 little이 오면 거의 없는 이란 뜻이라고 얘기했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했었어요. 수양 형용사에 있어서. 됐습니까? 자, 그래 그런 것들을 문제로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내가 아니고 니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넣어서 쭉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에나? Anna doesn't drink much coffee. Anna doesn't drink much coke의 뜻은? Anna는 콜라를 많이 마시지 않는다. Anna는 마시지 않습니다. 많은 콜라를. 그러니까 콜라 많이 안 마셔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2번 There is much salt on the table. There is much salt on the table의 뜻은? 많은 소금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오케이. 많은 소금이 있다. On the table. 탁자 위에. 테이블 위에. 됐습니까? Anna doesn't drink much coke. There is much salt. 아이고. There is much salt on the table. 계속 3번. How many people live in Incheon? How many people live in Incheon? Live in 인천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서 살고 있다. 아 인천에서 살고 있니? How many people 다시 해석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서 살고 있니? 오케이 인천 인구를 묻고 있고요. 계속해서 4번 Did you read many books last month? Okay, did you read many books last month? 의 뜻은 지난 너는 지난달에 책을 많이 읽었었니? Okay. Last month 무슨 뜻이고 지난달에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그러니까 did you read라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5번 Mrs. Cook bought many apples yesterday. 뜻은? Mrs. Cook이 어제 많은 사과들을 샀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much cook고요, 그쵸? 그 다음에 much salt고요. 그 다음에 many people이고요. 그 다음엔 many books 해야 되겠죠. many books고요. 그 다음에 many apples. 됐습니까? 그래서 many 뒤에는 전부 다 뭐가 와 있어요? 할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중에 people은 뭐의 복수형이야? person의 복수형이죠. 그 다음에 much 뒤에는 salt나 cork처럼 음료수나 소금처럼 셀 수 없는 애들이 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Don't drink too much coffee. 그렇죠. Don't drink too much coffe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커피는 아까 나왔던 Coke나 Water처럼 Money에 해당되는 셀 수 없는 명사죠. 계속해서 교실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the classroom? Okay.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the classroom? How many students 덩어리고요? Are there 있냐라고 묻는 거고요.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 in the classroom? Okay. 그 many 뒤에 much coffee many students와 있고요. 그다음 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How much time do you need? Time이 무슨 뜻도 있고 시간 시간이란 뜻도 있고 횟수 던 횟수란 뜻도 있는데 지금은 무슨 뜻이라서 시간 이란 시간이란 뜻이라서 횟수가 횟수가 없다. 좀 이따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너 하루에 몇 번 양치질해? 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어디에? 바구니 안에 누가 더 많은 달걀이, 많은 달걀이 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re are a lot of eggs in the basket. There are a lot of eggs in the basket. 여기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re are many eggs in the basket.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 해보기로 한 거 너는 얼마나 자주 양치질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on every day? Every day 대신에 뭐 해도 돼? On day야? All day. How often을 내가 얘기하고 싶었겠냐? 물론 how often 써도 되지만 몇 번이나 해도 되니까 뭐야?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이때 그렇죠. 뜻은 몇 번, 횟수, many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됐습니까? Okay. How many times do you brush your teeth a day? Every day.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고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Many children are playing in the park. 그의 뜻은 많은 어린이들이 그 공원 안에서 놀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children은 people처럼 불규칙 복수형이죠. 단수형은 child. 계속해서 2번 They can speak. They can speak many languages. They can speak many languages. 이 뜻은 이건 많은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오케이. 좀 이따가 여기 만약에 many 대신에 five가 있었다 치고 fiv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지 생각해 보시고요. They can speak five languages 였다면 fiv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 생각해 보시고요. 3번 Does Kate need much money? Does Kate need much money의 뜻은 Kate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로 하니? 아 그래요? 아 좀 이따가 Kate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니도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그 뜻은 아니죠. 얘는 이제 닫아야겠다. 아유 귀찮아. 지금은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Does Kate need much money? Does Kate need가 뭔 뜻이야? Kate가 필요로 합니까? 필요로 합니까? Much money는 많은 돈을
그러면 does Kate need much money가 무슨 뜻이겠어? 케이트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니. 그래서 케이트는 많은 돈 필요하냐? 돈 많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냐? 오케이, 계속해서 4번. They asked me a lot of questions. 의 뜻은 그들은 많은 질문을 내게 했었다. 네, 그들이 물어봤다 나에게 많은 질문들을. 여기에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 lot of. 누가 그거 물었겠냐? 아. many. many questi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하기로 한 게 있었지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5란 대답 듣고 싶다였죠. 5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many languages can Nick speak, man? 오케이, 선생님 일부러 한 군데 틀리게 했는데요? Languages. 벤이 뒤에 북이 와있으면 되겠습니까? 니가 근데 How many languages라 분명히 발음했어. How many languages can Nick speak? 했더니 How many에 대한 대답? Fi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sked me 어쩌고저쩌고 했고요. 뭐 하기로 했더라, 하나 더? Kate. 아, 이거 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케이트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How much money? How much money does Kate need?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많은 물이 필요하던데 길게 표현할 거야? 짧게 표현할 거야? 길게 표현할 거야? 알았어, 그러면 We need a lot of water. A lot of water. 짧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지? We need much water. We need much wat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얼마나 많은 고양이를 가지고 있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고양이 몇 마리나 갖고 있니? How many cats do you have? Do you has? Have. 오케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건 몰라서 틀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쵸? 이건 몰라서 틀리는 거야, 확실히. How many cats? 무슨 how many 북이냐? 응? 맨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써야 된다니까? 됐습니까? 뭘 계속 모르고 있는 것 같아. How many cats do you have? 진짜 몰라서 틀리는 거야? 응? 다음번에 틀리면 딱 밤감이구요. 그 다음 some과 any는 일단 시작을 해보죠.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 books money. Any books money. Any money. 됐습니까? 뜻은 둘 다 약간의 조금의 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그런데 왜 두 개가 둘 다 뜻이 똑같으면 그럼 단어 하나만 만들지 왜 두 개를 만들었냐? Some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아야 쓰이는 게 정상적 사용 방법이라고. Any는 거꾸로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쓰이는 게 일반적 사용 방법이라 했는데 예외적 표현이 있었으니 some 같은 경우에 어떤 표현이 do you want some coffee? 라 해서 do you want some coffee? 무슨 뜻이야 do you want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 coffee? 무슨 뜻이야? Would you like some coffee? Do you want some coffee? Do you want? 뭔 소리야? 너는 원하니? 원하니. Some coffee. 약간의 커피를. 오케이. 여기 묻는 말인데 왜 some 사용됐다 그랬지? Yes를 기대하는 문장. 오케이. 어떤 상황이길래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커피를 상대방에게 뭐 하는 질문이다? 권유하는 질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너네 학교에 일진들 있지? 그쵸? 너한테 돈 있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묻겠어? Do you have some money? 이러겠지. 응? Do you have some money? 무슨 소리야? 넌 돈 좀 있냐? 이 말이지. 근데 걔들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 걔들 일진들이 네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돈을 뺏겠다는 겁니까? 어? 그럼 걔들이 너한테 Do you have any money라고 묻겠어? Do you have some money라고 묻겠어? Do you have any money? Do you have some money라고 묻겠지? 걔들이 진짜 궁금해? 우리 규진이가 돈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했겠네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너한테 뭐라고 묻는다고? Do you have some money? 라고 묻고 걔들이 당연히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Yes 만약에 네가 No라 그러면 10원에 한 대씩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썸과 애니 중에서 알맞은 말을 넣어주세요. 가볼까요? I want some sugar and salt. I want some sugar and salt는 그러면 좀 이따가 썸 대신에 뭘 써도 같은 뜻이네. 그치?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 무슨 뜻이야? I want some sugar and salt. 나는 약간의 설탕과 소금을 원한다겠지.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I didn't take any pictures. I didn't take any pictures. 네, 뜻은? 난 아무 사진도 찍지 않았다. 난 사진 안 찍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 coffee? 뭔 뜻이야? 너는 커피를 자 would like 또 설명해야 돼요? would like 또 설명해야 돼요? would like는 무슨 뜻이다? 이건 아니까? 아 너는 너는 커피 조금의 커피를 원하니 오케이 좀 이따가 묻는 문장인데 왜 썸이 사용됐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 궁금해 죽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4번 Are there any supermarket near here? 이런 건 그냥 무시하고 늘 안 읽는군요. 슈퍼마켓 any 북이야? Are there any supermarkets near here? 애 뜻은? 근처 가까이에 아무 슈퍼마켓이 있나요? 네, 이 근처에 있나요? 슈퍼마켓 몇 개 있나요? 어떤 슈퍼마켓도 있습니까? 됐습니까? 3번, 4번의 공통점은 뭐야? 3, 4번의 공통점은 둘 다 묶고 있죠? 근데 차이점은 뭐야? 과 애니죠. 그러면 3번은 왜 썸이야? Yes를 그래서 우리 집에 기대한... 커피밖에 없는데 혹시 커피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전 주스 먹고 싶은데요 이러면 매우 당황할 테니까 커피 먹겠다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해라 라는 뜻의 권유의 의미입니다. 4번은 정상이야? 일반적 사용이야? 예외적 사용이야? 일방적. 일반적 일방이 아니고 일반적 사용이죠. 유주얼한 유저지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에 뭐 일단 썸 대신에 뭘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까? 바로 뭐 얼마 전에 배웠는데 그치?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나는 약간의 설탕과 소금이 필요하잖아. 어? 미디엄만?
응? 뭐지? 혹시 이런 거 배운 기억나요? I want a little sugar and salt. A little 뭔 소리야? 약간의 A little book box money? 어, little book box money. 와, 지나가면 바로 까먹는 체질이신가봐요. money 하고 똑같은 게 왔죠 지금. 의미도 약간의란 뜻이죠. 만약에 I want little sugar and salt 하면 뭐 뜻이죠? 나는 설탕과 소금을 거의 원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A little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 B에서는 이거 하라 그랬는데 1, 2, 3, 4 중에 할 만한 게 있나요? Some coffee. 아, some coffee 뭐 어쩌겠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 얘기 하자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 1, 2, 3, 4 중에 할 만한 게 있나요? 2번이죠? 그럼 2번은 I didn't take any pictures 라고 같은 표현이 뭐다? I didn't take no pictures. I didn't take no pictures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왜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구나. 내가 분명히 뭐를 no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any를 no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 모양이네요. 그쵸?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닌 것 같은데? 야, 애니는 노로 바꿨으면 돼! 이랬어, 내가? 아니잖아.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뭐를 노로 바꿨을 수 있다고? 뭐를 노로 바꿨을 수 있다고? 뭐를 노로 바꿨어? 써있잖아! 뭐를 노로 바꿨을 수 있다고? Not any. Not any를 노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애니를 노로 이렇게 바꿨쓴다 그랬어? 이놈 봐라. 됐습니까? 그럼 I didn't take no pictures가 아니고 뭘까요? 아 그래? 자 일단 not any를 빼야 되겠죠? 그쵸? 그럼 not도 빼고 any도 빠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합쳐야 될 것 같지 않아? 그치? 얘 합치면 I took no pictures. 똑같은 뜻이다. 난 사진 안 찍었다. I didn't take any pictures. I took no pictures. 안 써놔도 되는 모양이죠? I didn't take any pictures. I took no pictures. I took no pictures. I didn't take any pictures. 둘 다 전혀 어떤 사진도 찍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칼질하랍니다. 누가? 우리는 언제? 지금 무엇을? 약간의 채소가 아 채소를 예 채소를 뭐한다? 가지고 있다. 오케이 누가다? We have We have what? Some vegetable. When? Now 좀 이따 some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We have some vegetables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누구는? 너는 무엇을 위한 무엇을? 주말에 위한 계획들을 뭐하고 있니? 가지고 있니? 오케이, 누가다? Do you have what? Any plans for the weekend?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디에? 병 안에 누가다? 물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There are in There are 야 그게? 아 there
There isn't. 얼마나 읽기를 안 했으면. 어, 진짜 지금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병환이다. 알 깨려고 하니까 힘도 주겠지. There isn't any water in the bottle. There isn't any water in the bottle. 오케이,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오케이, 무엇을? 오렌지 주스를. 약간의 오렌지 주스를. 뭐 할 거니? 마실 거니? 마실 거니? 마시다. 드링크 대신에 그걸 썼네요. 그래서? Will you have some orange juice? Will you have some orange ju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 이거 묻는 말인데 왜 썸이야? 어? Will you have any orange juice잖아 임마. 아닙니까? 안 속네. 우리 집에 뭐밖에 없으니까 주스, 오렌지 주스 밖에 없으니까 먹겠다 그러든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회개해라 라는 뭐 하는 의문? 권유하는 의문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걸로 되돌아가서 We have some vegetables now 해서 some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 A few. 그렇죠, 눈치챘네. 데자뷰죠, 데자뷰. We have a few vegetables.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 하듯이 vegetables 복수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 할 만한 거 몇 번, 몇 개 있나요? 그거 할 만한 거. 아. 그거 할 만한 거 몇 개 있어요? 안 했단 말이야, 지금. 아. 샥. 손에. 대헐. 몇 개냐고, 일단. 한 개. 한 개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Not. An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there isn't any water in the bottle은 뭐하고 같은 표현이다? There is no water in the bottle 하고 같은 뜻이다. There is no water. 물 없어요. There isn't any water. There is no water. 물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갈로안의 지시대로 좀 해달랍니다. 일단 위에 문장은 뭐야? There are some trees in the garden은 뭔 뜻이었는데? 약간의 나무가 정원 안에 혹시 there is, there are가 무슨 뜻인지 가르쳐줘야 돼요? 어? there is, there are에 대해서 혹시 비동사 저 끝에 부분에서 했지 않나요? 어? 뭐 이런 얘기 못, 이런 소문 못 써. there is만 듣고 알 수 있는 거 세 가지 there 어디? are만 듣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뭐 이런 얘기 안 했나요? 일단 둘이 공통점 there is, there are 공통점 어허 가 있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뭐 있네 뭐 있네 뭐 있네 여기 존재를 얘기하는 표현이다. 이제부터 좀 다르죠. 아, 공통점 또 있다. 둘 다 무슨 시제에 있단 얘기다. 현재 시제. 현재 뭔가가 존재한다는 얘기하고 있다. 됐습니까? 근데 세 번째는 좀 다르죠. 한 개, 개수. 한 개 또는 세 수. 없다. 없는 것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앞만 길어봤자 데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다. 아, 처음 들어봐요, 혹시? 그래서 뭐뭐 한계가 있니? 뭐 물어봤자 대답을 해줘야지. 뭐뭐 한계가 있니? There is. 아. 차가 있냐? 책이 있냐? 책 한 권이 있니? Is there a book? 혹시 이런 것도 안 배웠나요? 책이 없다. 책 한 권이 there 없다. Isn't. There isn't a book. 뭘 눈치를 봐. 책들이 있다. There are books. 책들이 있냐? Are there books? 책들이 없다. There aren't books. 어떤 책도 없다.
There aren't any books. 이거 안 배웠어요 혹시? 어? Okay. There are some trees in the garden이 뭔 소리야? 약간의 나무가 그 정원 안에 이미 있다. 그걸 낮 집어넣으면? There aren't any trees in the garden. 뭐 garden?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이네. 그치? 같은 표현은 There are no trees in the garden. There are no trees in the garden. 정원에 나무가 없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Andy doesn't have any money. 얘 뜻은 뭔데? Andy는 돈이 Andy doesn't have 해석해봐. Andy는 갖고 있지 않다. Any money 무엇을 약간의 돈을 어떤 돈도 갖고 있지 않다. 같은 표현 아니 참 not을 빼면 Andy has some money now. Andy has some money now. 갑자기 뭐 now는 왜 갔지 몰랐어. 뭐 어쨌든 뭐 됐습니까? 여기에 some Andy has some money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has a little Andy has a little money 돈 좀 있어.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문장에 그거 보이네. 그래서 Andy doesn't have any money는 뭐하고 같다? Andy have no money. 아 Andy have다. Andy has no money. Does하고 have하고 합쳐줘야 될 거 아니야? 낯이 없어지면 Does하고 have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돼? Has가 T가 나오겠지. Andy has no money. Andy doesn't have any money. 됐습니까?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약간의 치즈와 빵을 뭐했다? 샀었다. 샀다. 낫 있어? 물어.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한다? Some. 에이? 아, I. I. I bought some cheese and bread. I bought some cheese and bread. 치즈 셀 수. 치즈 셀 수, 브레드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썸을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A little. I bought a little cheese and bread. 오케이. 그다음 2번 어디에? 공원에. 누가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누가다 붙였어 나 하잖아 맨날. 누가다 어떤 사람도 없다. 단 몇 개? 단 몇 개? 이 표현 방법 몇 가지? 그래? 일단 네가 쓴 답. There are any people in the park. There are any people in the park. There aren't. There aren't any people in the park. 그래서 이 표현하고 같은 게 있어 없어? There are no people in the park. There are no 왜 P 발음을 아. F처럼 내냐? People이냐? People in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풀이 또 좀 하세요. 뭔지 놀라겠니. 내일 와서 풀어. 몇 시쯤 올 수 있어? 몰라요. 자 지금부터는 다른 얘기 한다 했습니다. 포커스 47
지금까지 형용사였습니다. 위에 어떤 시.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부사입니다. 어찌 시. 자, 저 앞에서 선생님이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했는데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이나 어디 또는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 방법을 묻는 how, 그 다음에 이유를 묻는 why, 어떤 상태인지 묻는 how 말고요, 방법을 묻는 how. 그러니까 how에 대해서 전에 의문 형용사도 되고 의문 부사도 된다 했었어요. 그 중에 의문 부사에 대한 대답일 때 부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내가 선생님이 어찌 라고 하는 이유가 어찌 시가 꾸며줄 수 있는 건 세 가지라 했죠. 어찌랑 어울리는 건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이걸 문법적으로 풀면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부사를 꾸며줄 수가 있다. 그러면 부사가 꾸며줄 수 없는 단 하나의 품사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 바로 명사를 꾸며줄 수는 없다. 명사는 누가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에서 배웠던 형용사. 그래서 어떤 시와 어찌 시가 구분되는 건 명사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또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걔는 형용사지 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사의 쓰임은 지금 다 얘기했어. 부사의 쓰임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며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를 만든다 했고요. 형태에 대한 얘기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쓰임, 뭐 동사 하다죠, 하다. 형용사 어떤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사 어찌죠. 그래서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게 뭐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는 거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증명해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Mr. White, drives slowly at night. 오케이.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다. 하나하나 다 어시스트 해줘야 된다. 그래서 뜻은? 화이트 씨가 운전한다. 운전한다 그래. 느리게. At night 했든 몰라요? 밤에. 화이트 씨는 밤에 천천히 운전합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슬로우리만 볼드체, 굵은체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볼드체 해야 될게 하나 더 있죠. 지금 볼드체 해놓은 게 무슨 시에다가 볼드체 해놓은 거야? 어떤 시? 아니 어찌 시? 부사, 어찌 시에다 해놨죠? 그럼 부사가 하나 더 있는데? At night. At night의 뜻이 뭐야? 밤에. 그럼 여기에 부사의 밑줄을 하면 그라고 한다면 slowly와 at night이 다 부사죠. 됐습니까? 그럼 slowly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Mr. White 귀찮으니까 he로 바꿔서. 느리게 라는 말은 천천히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어떻게 운전하는지 묻는 거죠. 그래서 how? 끝이야? how? 완벽한 문장으로 물어봐야 될 거야. How? How does he drive at night이죠? 그럼 밤에 어떻게 운전해? 됐습니까? at night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es he drive slowly? When does he drive slowly? 언제 천천히 느리게 운전하냐? 그러니까 at night도 부사고 slowly도 부사인데 slowly가 하는 일은 느리게 white 시야, 느리게 운전한다야, 느리게 밤에야. 느리게 운전한다. 그래서 옆에 동사 수식이라고 써 있는 거야.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 옆에 문장 읽어볼까요? 제임스? 예.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요. 지금은 여기에 베리, 옆에 있는 건 베리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임스 읽고 뜨. 아, 제임스 spoke. James spoke to me very kindly. James spoke to me very kindly. 의 뜻은? 누가다? James spoke가 뭐에 몇 번째 녀석인지 몰라요, 혹시? 아직도 불규칙 동사를 저렇게 모르고 있죠. speak, spoke, spoken 아니에요? 혹시 speak, spoke, spoken? 애인들은 아예 제 제임스는 말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제임스가 나한테 엄청 친절하게 말했대죠. 지금 여기에 다른 부사 수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 베리가 하는 일에 대한 얘기야. 베리가 꾸며주는 말이 뭐란 말이야 지금? 매우 제임스야, 매우 말했다야, 매우 나에게야, 매우 친절하게야. 친절하게.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뭐 아까는 어찌하다를 만들었죠. 지금은 뭐 만들고 있단 말이야? 어찌어찌 말했다죠. 어찌어찌 말했다고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 옆에 거는 slowly, Mr. White drives very slowly at night은 어찌 하다를 만들었다는 게 동사 수식이란 말이고, 얘는 다른 부사 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어찌 어찌 말했다,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 베리가 하는 일은 kindly를 꾸며주고 있어. 그럼 kindly가 하는 일은 뭐지? 카인들리의 뜻이 뭐야? 친절한. 아, 친절하니야. 그럼 카인드는 실직이네. 카인드의 친절하게 해. 카인드가 친절하니고 카인들리 친절하게지. 그럼 친절하게는 무슨 시야? 아우. 무슨 시인지 물었어. 어떤 시? 아, 친절하게 사람이구나. 친절하게라는 말은 무슨 시야? 어찌죠, 어찌. 그러니까 어찌 어찌를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 그럼 카인들리가 하는 일은 친절하게인데, 친절하게 제임스야, 친절하게 말했다야, 친절하게 나에게야, 친절하게 매우야. 친절하게 매우. 아, 친절하게 매우예요. 친절하게 나에게. 아, 친절하게 나에게야. 난 친절하게 말했단 줄 알았어. kindly가 하는 일은 여기에 slowly가 하는 일하고 똑같죠. kindly가 하는 일은 뭐야? spoke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어찌 어찌 말했다,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 베리는 부사로서 kindly란 다른 부사를 꾸며주고 있고, kindly는 친절하게란 뜻이니까 친절하게 제임스야, 친절하게 말했다야, 친절하게 어찌. 그러니까 얘는 어찌 어찌 하고 있고 얘는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리 카인들리한테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id James to you? Did James speak to you? How did James speak to you? 제임스가 너한테 어떻게 말했니?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 됐습니까? 베리 카인들리의 덩어리는 스포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how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고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고, 사실은 여기에 부사는 very도 있고 kindly도 있지만 부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 to. to me도 부사죠. 그럼 to me가 부사란 말은 to me는 네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란 말인데,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아, 왜 말했니? 그랬더니 나에게 말했다 이래요? How? To school. I go to school 할 때 to school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Where? To me.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어?
Where? 어디로 말했니? 나에게로 말했다. 좀 어색하지만 이것도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이 대답만 듣고 싶다면 이건 who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id James speak to? Very kindly가 되고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ere did James speak? Very kindly가 되고 알겠습니까?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전치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명사를 형용사나 또는 부사로 만들어준다 했죠. 지금 부사가 되었습니다. when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아따, 느리다. 그 다음, 에이미? 에이미 읽고 뜻! 제 뜻은? 에이미는 매우 귀엽다. 매우냐? 진짜지? 아, 진짜 귀엽다. 정말로 귀엽다. 그러면 really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게 정말로잖아. 내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서 너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지 봐봐. 얘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런 다음에 내가 얘가 정말로인데 정말로 에이미야, 정말로 이다야, 정말로 귀여운이야. 정말로 귀여운. 그럼 하는 일이 뭔지 묻고 내가 의미를 파악시키고 있지. 어? 그럼 얘가 지금 하는 일은 뭐다? 뭐 만들고 있다? 어찌어떤. 어찌어떤 정말 귀여운. 그래서 여기에 이 really라는 부사가 큐트라는 뭐를 꾸미고 있다?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설명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가 형용사임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reall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얼마나 귀엽니? 하겠지, 그치? 에이미 얼마나 귀여워? 정말로 귀여워, 이랬지. How is Amy cute? 그래? How cute is Amy? 라고 묻겠지. 덩어리, 덩어리. 에이미가 얼마나 추운? How cold? How cold? 얼마나 똑똑한? Oh, smart. 얼마나 귀여운? How cute. 에이미 얼마나 귀엽니? How cute is Amy? How cute is Amy? She is really cute. 어찌어떤? 정말 귀여운. 그래서 아까는 어찌하다, 어찌 운전한다, 천천히 운전한다. 어찌어떤? 매우 친절하게. 아니, 어찌어찌? 매우 친절하게. 어찌어떤? 진짜로 귀여운. 어찌씨가 하는 일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Luckily, Sarah passed the test. 그의 뜻은? 운 좋게도, 세라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그럼 운 좋게도, 아, 지금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 설명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 운 좋게도가 하는 일이 뭐야? 그러면 내가 또 그거 물어보겠지. 어? 그럼 네 마음속으로 해봐. 운 좋게도가 하는 일이 뭔지. 내가 운 좋게도라는 말을 얘랑도 엮어보고 얘랑도 엮어보고 얘랑도 엮어보겠지. 운 좋게도 세라야. 운 좋게도 통과했다야. 운 좋게도 그 시험이야. 운 좋게도 통과했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지금 뭐다?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하고 있다? 어찌 동사 수식이죠. 어찌 통과했다? 운 좋게 통과했다. 됐습니까? 그럼 lucki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past 어 How did Sarah pass the test? How did Sarah pass the test? 어떻게 통과했냐? 운 좋게 통과했어. 됐습니까? 아하. 자, 그래서 형태입니다. 형태. 야, 이제부터 설명할 게 많은데. 자, 형용사 뒤에 ly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친절하는 뭔데?
kind인데 친절하게가 kindly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쭉 보면 아름다운 beautiful 아름답게 beautifully 시끄러운 loud 시끄럽게 loudly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kindly다.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에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 이렇게 한다. 행복한 happy 행복하게 happily 쉬운 easy 쉽게 easily lucky의 뜻이 뭐게? 운이 좋은 luckily의 뜻은 운이 좋게도 운 좋게도.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좋은 그 잘 well goodly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아하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내면 큰일 나. 어 설명을 자 여기 밑에 보면 ly로 끝나지만 형용사인 단어 해놓고 뭐가 보여? 세 개가 보이네. 읽어봐. Lovely, friendly, lonely. 얘들은 전부 다 어떤 씨입니다. Lovely, 어떤 사랑스러운. Friendly, 어떤 친근한. Lonely, 어떤 외로운인데 왜 그런지 볼까요? ly 떼볼까? 자 먼저 이 녀석 뜻이 뭐야? 친구 품사가 뭐야? 명사 명사지. love가 사랑하라 사랑하다란 동사의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사랑. 그러면 너는 무슨 뜻일 것 같아? 외로움. 아 외로움. 자 사랑 친구 외로움 공통점 전부 다 뭐다? 무슨 품사다? 무슨 시다? 명사. 그래서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되고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저기 ly 두 개 붙이면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lovely 이런 거 없습니다. friendly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해놓고 kindly, nicely, easily, luckily, friendly 아니면 lovely 이런 거 해놓고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 되지만 것에다가 ly 이름 시에 ly 붙이면 어떤 시 됩니다. 됐습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너는 행복해 보인다 라는 표현은 you look happy 거든요. 뭐 하면 틀리냐면 happily 하면 틀려요. 아하. 왜냐하면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You are happy 넌 행복하다 You look happy 넌 어때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근데 ly 쓴 거 쓰면 틀리고 이거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너는 친근해 보인다 하고 싶으면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가 아니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look 뒤에 어떤 시 어때 보인다 어떤 시잖아 이거 어떤 시 아니잖아 이거 어떤 시잖아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difficult 반대말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잠깐만요 difficult 이거 easy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A에 1, 2, 3, 4, 5는 뭐하고 나서 끊어읽기 그동안 구형 많이 했죠. 끊어읽기 하고 나서 각각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보세요. 이 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 단어 나오면 내가 뭐 조사해오라 그러던가요? 이것도 조사해오라 그러죠. 그렇죠? 얘는 뭔 뜻이고 얘는 뭔 뜻인지 일단 관로 안에 있는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파이 어트죠. 얘는 뭐였더라? 한적 있는데 quiet 쪽 quiet, quiet와 quiet 뭐가 다른지. Quiet. Mice 뒤에 왜 R가 있는지 왜 is가 아닌지 궁금해 죽겠어요. 맞습니까? Mice, mouse, fox. 슬라이퍼리가 뭔지 모르면 조사해 오시고요. 슬라이퍼리. 그 새들이 매우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거 무슨 시제일까요, 이거? 새들이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현재 진행. KD는 매우 아름답게 춤춘다는 무슨 시제일까요? 현재. 현재 주어, 팩트니까 이거. 시제 잘 생각해서 문제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